식자재 마트에서 좋아하는 밀 떡볶이 떡을 세일해서 냉큼 데려왔습니다. 밀 떡볶이 떡 가격은 2kg이 4,980원. 정말 싸죠? 밀떡은 쌀떡에 비해서 쉽게 불지 않고 단백질이 많아 탱글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밀떡으로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보고 남은 밀떡은 냉장고에서 한 달 보관 가능하고 그 다음은 냉동 보관하시면 좋아요. 월요일은 간편하고 매력적인 간식 씨앗 꿀떡으로 시작합니다. 딱딱한 밀떡 34개에 350g을 뜨거운 물을 부어서 20분 정도 불려주세요. 그 사이에 약불에 팬 올리고 살짝 눅눅한 호박씨 2스푼, 아몬드 2스푼을 넣고 달달 볶아서 잡내와 수분을 날리고 고소함을 올려줍니다. 한김 식힌 후 절구에 넣고 반 정도 으깨서 씨앗소금을 만들어주고 밀떡은 건져서 남아있는 수분을 키친타월로 제거해 주시고요. 팬에 중약불에 올려서 식용유를 충분히 두르고 달궈지면 기름이 튀지 않게 자연스럽게 밀떡을 넣고 겉면이 바삭하고 속은 말랑해질 때까지 튀기듯 볶아줍니다. 떡이 적당히 화가 나서 부풀어 오르고 맛있는 색깔이 나면 체온에 맞춰 기름을 빼주고 꿀소스를 만들어주세요. 흑설탕 소복하게 5스푼, 물 6스푼 넣고 숟가락으로 젓지 않고 그대로 흑설탕을 녹여주어야 나중에 설탕 결정이 생기지 않고요. 흑설탕이 녹으면 소금 2꼬집, 고소함 더하는 참기름 1스푼, 팬에 살살 흔드는 것은 괜찮습니다. 튀긴 밀떡과 씨앗을 넣고 골고루 섞어서 소스가 전체적으로 코팅이 되면 불을 꺼주세요. 접시에 담아서 한 입 먹으면 씨앗 호떡이 생각나면서 상상 그 이상의 맛, 젓가락을 멈출 수 없답니다. 화요일은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건강식 느타리 버섯 떡살무침. 서민버섯, 국민버섯, 느타리 200g은 지저분한 밑둥을 잘라내고 먹기 좋게 줄기를 뜯어줍니다. 밀떡 250g은 반을 갈라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 쏙 부담없이 들어가게 준비하고 대체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소금 한 꼬집으로 밑간하고 느타리 버섯 넣고 잘 저어 골고루 데쳐냅니다. 물이 다시 끓어오르면 건져내고 찬물에 담가서 식감을 쫄깃하게 만들어주세요. 바로 건져 체반에 받쳐 물기를 빼주고 버섯 데친물에 밀떡을 넣고 잘 불어서 2분 정도 데친 후 말랑말랑해지면 찬물에 담가줍니다. 식감을 탱글하게 한 후 바로 건져서 물기를 빼주면 먹기 좋게 부들부들 쫄깃쫄깃하고요. 버섯은 물기를 짜지 않고 털기만 해서 그릇에 담고 오늘도 개근상을 노리는 통마늘 2개를 잘게 다져서 넣고 요즘 가격이 올라 비싼 몸인 촉파 큰 거 한 개를 0.5cm로 송송 썰고 대파가 있다면 대신 넣어도 상관없고요. 진정한 맛 화학 조미료 대신 짱깨 한 스푼으로 반 정도 으깨서 깨소금으로 고소한 감칠맛을 더해주세요. 조선의 감칠맛 국간장 한 스푼과 반 스푼, 조선의 풍미 참기름 두 스푼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서 양념이 고루 배이게 해줍니다. 간을 보고 부족하면 국간장이나 소금 약간을 추가하세요. 접시에 맛있게 담아서 한 입 먹으면 느타리와 밀떡의 탱글함에 식감이 좋고 자연스러운 은한 감칠맛에 장금이한테 칭찬받을 레시피고요. 수요일은 건강하고 간편한 한 끼 식사 떡 미역국. 자른 미역을 준비해서 나의 소중한 노동시간을 미리 잘라 줄여주시고요. 미역 17g을 물에 불려주고 미역국이 웬 떡이냐는 말이 섭섭한 밀떡은 2등분해서 자신의 매력을 뽐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랑하면 바로 사용하면 좋고 딱딱하면 물에 20분 정도 불려줍니다.
통장의 잔고가 미역처럼 불었으면 좋겠지만 손실난 주식 잔고를 생각하며 빡빡 한번 비벼주고 물에 깨끗이 헹궈서 물기를 빼주세요. 자를 필요 없는 미역은 물기를 꽉 짜서 공중팬에 담아주고 미역국에 빠질 수 없는 통마늘 3개 다져서 넣고 양념은 국간장 2스푼, 멸치액젓 1스푼, 미역과 궁합이 최고인 들기름 2스푼 넣고 중약불에서 3분 정도 충분히 볶아줍니다. 육수는 간편하게 대기업 사골곰탕 500g 한 팩, 물 1리터 추가하고 불그릇 저어준 후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뚜껑을 덮고 약불로 10분 푹 끓여주세요. 시간되면 밀떡을 넣고 3-4분 정도 끓여주면 떡이 익어서 동동 떠오르고 중간에 간을 보고 각자의 기호에 맞게 소금을 추가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감칠맛을 완벽히 재우는 들깨가루 크게 3스푼 넣고 잘 저어준 후 한 스푼 끓인 후 불을 꺼주세요. 들깨가루의 고소하고 진한 맛이 녹아있는 국물은 진국이고 보들보들한 미역과 탱글 쫀득한 밀떡은 든든한 한 끼 식사입니다. 녹일은 육수를 먼저 올려주세요. 물 1.25L, 내장 뺀 국물 멸치 10마리, 다시마 손바닥 크기 1장, 중약불로 끓여서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서 30분 푹 끓여줍니다. 그 사이에 다른 재료를 준비하는데요. 대파 3분의 1길을 0.5cm 두께로 어슷하게 썰어주고 기온차로 더 달큰해진 양배추 약간 150g을 반을 갈라 한입 크기로 빚어 썰기, 모양이 다양한 모듬 어묵을 준비해서 3-4인분 정도가 나오도록 250g을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은 양념장, 상큼하고 자연스러운 단맛 사과 반개를 작게 듬성 잘라주고 통마늘 3개도 작게 잘라 블렌더에 담고 물 약간을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그릇에 담아서 고추장 크기 1스푼, 고춧가루 2스푼, 진간장 2스푼, 설탕 1스푼과 반스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육수는 시간되면 건더기를 깨끗이 건져내고 밀떡 300g을 물에 한번 헹궈서 넣기, 양념장 넣고 잘 저어주면서 중약불로 끓여주세요.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어묵을 넣고 2분 정도 끓인 후 양배추와 대파를 넣고 양배추가 익을 때까지 끓여주면 완성. 접시에 담아 마지막 마무리 통깨 약간, 사과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좋은 사과 떡볶이는 누구나 좋아하는 떡볶이 그 맛, 자연스럽게 끓여보세요. 금요일은 중약불에 펴놀려서 식용유를 두르지 않고 달궈지면 가성비 냉동 대패 삼겹살 200g 넣고 골고루 충분히 볶아서 맛있는 색깔을 내줍니다. 삼겹살은 기름을 털어서 따로 담아내고 기름량을 봐서 떡을 볶을 정도의 기름만 남기고 덜어내주세요. 밀떡 250g은 반을 갈라서 먹었을 때 식감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요. 떡을 넣고 볶아서 말랑말랑 부드러워지고 노릇노릇 색깔이 나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물 1/3 종이컵 넣고 진간장 3스푼, 흑설탕 1스푼과 반스푼, 잡내 잡는 미림 2스푼 넣고 골고루 저어 떡에 간장옷을 입혀줍니다. 삼겹살 넣고 양파 반개를 살짝 굵게 채를 썰고 삼겹살과 베스트 프렌드인 통마늘 6개는 3등분해서 넣고 후추 약간, 골고루 볶아 양파가 반 정도 익으면
식욕을 자극해줄 대파잎 약간을 0.5cm 두께로 썰어 넣고, 얼큰함을 원하면 톡 쏘는 청양고추를 추가하셔도 좋고요. 불굴 한번 저어준 후 불을 꺼주세요. 양파와 마늘이 살짝 덜 익어야 식감이 살아있고 곁들여 먹었을 때 더 맛있습니다. 접시에 담아서 한식의 마무리 통깨 약간, 삼겹살의 고소함이 떡의 고소함과 단짠의 소스가 만나 훌륭한 요리 또는 술안주가 됩니다. 토요일은 딱딱한 밀떡 21개 270g 그릇에 담아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 20분 정도 불려주세요. 중약불에 공중팬 올리고 식용유 2스푼 넣고 달궈주면 돼지고기 다짐유 120g 넣고 골고루 볶아주세요. 밑간으로 소금 2꼬집, 후추 약간 넣고 고기에서 나온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볶아줍니다. 익으면서 달콤함 더하는 양파 4분의 1개는 칼집을 여러 번 넣고 작게 썰어 준비. 단맛과 잡내를 중화시키는 대파 4분의 1개는 십자로 칼집 넣고 송송 썰고, 냉장고 한쪽 구석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길 고대하고 있던 당근을 꺼내서 0.2cm 두께로 4쪽 편 썰어 같은 두께로 채 썰고 작게 잘라 담아줍니다. 충분히 볶아서 채소가 숨이 죽으면 자신의 취향에 맞는 대기업 토마토 소스를 골라서 소복하게 10스푼 넣고 잘 저어서 1분 정도 볶아주고 불을 꺼주면 소스가 완성됩니다. 그 다음 중약불에 팬을 올리고 식용유 1스푼 달궈주면 키친타월로 물을 제거한 밀떡을 볶아주세요. 중간에 뚜껑 덮고 익혀서 안에까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노릇노릇 침샘을 자극하는 색깔이 나면 적당한 도자기 그릇에 담아줍니다. 접시 바닥에 차곡차곡 깔아주고 그 위에 만들어둔 소스를 반 정도 골고루 덮어주고 나의 영혼을 채워줄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올려 위에 감칠맛에 덮어주고 올리브유 약간, 파슬리 약간을 뿌려주고 없다면 안 넣어도 좋고요.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30초 정도 치즈가 충분히 녹을 때까지 돌려서 치즈가 다 녹았다면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진득하고 풍부한 치즈와 진한 감칠맛 토마토 소스가 어우러져 밀떡의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시간 날 때 꼭 만들어보세요. 일요일 점심을 색다르게 먹고 싶을 때 짜장 떡볶이. 단단한 겨울 양배추 약간 60g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1cm 두께로 채를 썰어 전골냄비에 예쁘게 담아주세요. 양파하면 짜장, 짜장하면 양파 반개도 살짝 굵게 채 썰어 담고, 예쁜 색감 당근은 0.3cm 두께로 3쪽 편 썰어 같은 두께로 채 썰어 담기. 빠뜨리면 큰일 나는 사과거목 2장은 길게 반을 갈라 2cm 넓이로 어슷하게 썰어 담고 주인공 밀떡 200g도 담아줍니다. 각자의 기호에 맞는 짜장라면 준비해서 면은 반을 잘라 담고 건더기 스프, 액상 스프도 넣어주세요. 추가 양념은 고추장 소복하게 1스푼과 보통 1스푼, 진간장 1스푼, 설탕 1스푼과 반스푼, 칼칼하게 고춧가루 1스푼, 육수는 다행히 따로 끓이지 않아도 되고 물 800ml, 중약불로 끓여줍니다.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골고루 면을 불어서 떡이 떠오르고 면이 익으면 다된거나 다름없습니다. 칼칼하고 진득한 짜장 국물과 면과 떡을 호로록 같이 먹다보면 입안이 행복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